안녕하세요. 다영 널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아이 봤고요. 정말 굉장히 너무 이뻐갖고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쁜 호박분에 저 이렇게 다육 널스라고 이름이 있는데요. 요 화분들은 환희다육에서 구매한 아이들이고요. 사실 최근에 왔는데 선주문한 게 1월 15일 날 제가 환희다육에 선주문했고 이제야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이가 나왔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이 아이 받고 너무 행복했고요. 여주댁 다육정원님이 제걸 보더니 야 너무 이쁘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시는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다소곳단 호박 두개 이렇게 있고요. 그때 보면 이렇게 큐빅도 이렇게 이쁘게 박혀 있고요. 앙증맞죠? 너무 이뻐요. 정말 이렇게 리본도 보이고요. 얘 받아보고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 저 혹시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둥글둥글 이건 저 닮은 아이고요. 요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저희 집사 남편이 자기 닮은 것 같다고 길쭉하니 키다리 아저씨 닮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이 조그마한 호박도 너무 귀엽고 눈 한번 보세요. 저렇게 깜짝 놀랄 듯한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네. 귀엽죠? 이 앙증맞은 코 하며요. 치아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귀엽죠? 우리 집사 남편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아니고요. 키가. 정말 귀엽고요. 정말 받자마자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 아이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화분이 필요하시다면 환희다육에 문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 위에다 올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망의 제가 고대하던 요 아이. 뒤태 여인분이에요. 정말 예쁘죠? 제가 이거 보고요. 누구를 닮았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딱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바로 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은 먹겠지만, 저 머리가 길거든요. 네, 정말 이뻐요. 몸매는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뒤태 여인 봤는데, 정말 이뻐요. 큐빅도 그렇고, 그림 빛감도 그렇고, 붓터치가 굉장히, 뭐랄까, 세밀하다고 해야 되나요? 머릿결도 그렇고, 정말 바람만 불면은 머릿결 흩날릴 것 같고요. 이렇게 꽃, 보시겠어요? 정말 하늘하늘하니 이쁘죠? 색감도 이렇고,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예쁘고, 이렇게 보면은, 물구멍도 굉장히 커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위에서 바라보는 건요 정도 되고요. 넓이는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화분이. 높이도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이뻐요.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봐도 되고요. 창이나 조그만 구민들 식재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 저 닮은, 뒤태 여인. 말하면서 좀 쑥스럽지만요. 저희 집사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는데 절 비웃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왠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 이 느낌은 제 느낌일까요? 정말 너무 이뻐요.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아이 있으면은 또 한번 품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고요. 요번에 화분은 정말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정말 요렇게 오늘 호박분하고 화분 언박싱 하면서요. 이렇게 내돈내 산? 내 돈으로 썼지만 참 기분 좋은 느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이렇게 이쁜 아이. 이쁜 아이 보내주신 환희다육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좋네요. 웃음만 나와요. 너무 좋으니까. 네, 오늘도 저처럼 이렇게 항상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생각 하시면서요.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